먼저 윤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예, 장관님, 이제 어느 나라든 정상적인 국가는 특히 이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는 이익의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예, 뭐 어느 일방적인 그것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도록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양국 간에는 이익의 균형을 서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빈약하고 일본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선물을 준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도 배상도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지소미아, 이게 이제 군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정상화 시켰다고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로 사과를 받아내야 될 게 일본 비행기의 초계기에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찌 됐는지 언론이 된 게 언론조차 안 한 것 같아요. 장관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님께 이 국방부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 이게 보고 드린 과제는 뭐였어요? 의제는 뭐였어요? 저희 국방 관련된 현안 중에서는 지소미아를 가지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 사전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예. 뭐 정상화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장관이 건의를 드린 거예요, 장관. 그 안보실 주관하는 회의에서 예. 국방 외교 관계관들이 모여서 협의할 때 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예. 그 이어서 일본 초계기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대통령님께 드렸어요? 아닙니다. 그 초계기는 지금 지소미아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일 간의 관계에서 뭐 한 개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했다고 저는 아니 윈윈을 하려면 국방부의 중요한 과제인 이 초계기에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저는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거는 이번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거예요? 장관은 아예 거기다 그런 보고도 안 드렸어요? 예, 초계기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예. 누락시켰구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초계기는 별도의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 정상회담이라는 예. 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좀 해결을 하는 게 정상회담 아닙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쑥 빼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영상 잠깐 보고 또 모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 일본 초계기에 위협 비용이나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예? 말이 안 나와요? 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키는 사용하지 않고 자막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건 요 제 질의 끝나고 의사 진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화면에서 봤듯이 우리 함정에 20m, 30m에 접근해서 위협적인 그런 비행을 했어요. 일본의 초계기라는 비행기가. 근데 그거는 장관님 이게 분명히 위협 비행이죠? 그 초계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뭐 견해가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장관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관님, 우리 국방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입장이. 우리 입장이 있어야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입장, 저희 국방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일관계 진전됨에 따라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입장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장관님이. 네. 우리 장관님 국방부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입장이 있어야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실무협상을 하든 장관 협상을 하든 대통령 총리 간에 협상을 하든 우리 입장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입장이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입장이. 그리고 우리 입장이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우리가 사과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협 비행이었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 얘기도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굴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니 왜 여기서 네. 얘기를 못해요? 우리 위협적이에서 위협적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 정확하게 위협적이었다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느냐 안 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는 예. 예?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있고 저기는 저기 얘기가 있겠죠. 그거는 근데 위협 비행이라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분명히 처음 얘기하셨네요. 자,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한일 간에 이러저러한 얘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도 이 초계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사과 받아 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앞으로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